안녕하세요. 영콩 YKBK의 고민 상담소. 예. 저희가 고민 상담을 이제 고민 상담소를 열었어요. 많은 분들이 고민 상담소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고민 상담소를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올려주세요. 레고! 와, 근데 저희가 브이앱이 되게 신선하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뭐 했는데 봐봐요? 제 입술 색깔이 그래서 우와! 색깔 바뀌어. 아, 이게 눈썹이랑 볼터치랑 입술을 그려주나봐요. 맞아요. 네, 이제 그러면은 고민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필터빨. 인정, 인정. 맞죠? 필터빨이죠. 원래 이렇게 사는 겁니다. 어플 안한게 이뻐요. 거짓말. 큰일 납니다. 머리도 떡졌어요, 지금. 대리님 눈이 커졌어요. 저 원래 커졌는데. 자존감을 올리고 싶어요. 언니 얼굴 좀 뒤로 빼주면 안 돼요? 자존감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I Feel Pretty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오! 좀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어요. 라면을 먹을까요, 말까요? 지금이 이제 10시잖아요. 먹어요. 안 돼요. 왜안 돼요? 부어요. 내일 주말이에요. 주말인데 부죠. 쉬니까 먹어도 되죠. 쉴지 안 쉴지 어떻게 알아? 토요일이니까. 내일 토요일인가? 응. 그럼 안 쉬지. 쉬지, 주얼주얼. 늘지. 그러니까 늦잠 잘 먹는데 거냐? 늦잠은 더 웃지. 언니 그럼 언니 먹지 마. 난안 먹어요. 언니 저녁 6시부터 먹지 마. 그건 아니고. 라면! 그 라면이든 뭐든. 아, 라면은 안 되지. 라면은 너무 부어. 다른 건데. 뭐? 다른 거는 돼. 다른 거 뭐, 예를 들면은, 아이스크림? 포도, 과일. 과일도 부어요. 안 부어요. 그게 약간 액체기가 있어서. 그거 물 먹어도 부어요? 싸우지 마. 그렇습니다. 필터 이상해요. 이쁜 얼굴이 필터 때문에 이상하게 나와요. 필터 덕분에 저희가 필터 이렇게 때문에 이상한 게 아니라 필터 덕분에 필터 저희가 덕분에 이상한 걸 가려주는 겁니다. 필터 덕분에 저희를 알아보실 수 있게 네. 그런 걸 거예요. 아마도. 여기에 친구들이랑 연락할 때 제가 항상 먼저 전화 걸어요. 친구 맞겠죠? 언제부턴가 혼자 친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친구가 그냥 좀 자존감이 되게 세거나 자존심이 좀 세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닐까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미안하다고 하고 싶은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존심이 세니까. 아니, 질문 이해 못했죠? 질문이 질문 이해 못했지? 했어. 뭔데? 이거잖아. 친구가 싸우면은 자기만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 아니라고 그냥 친구한테 평소에 친구가 친구랑 있으면 자기가 먼저 전화를 건다. 아, 싸워서. 싸워서란 말 하나도 없었어. 아, 그래? 네. 그냥? 그냥 평소에 아, 자기가 평소에 그냥 평소에 그냥 지내는데? 계속 이제 먼저 연락은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먼저 하다 보니까 혼자만 친구인 것 같다. 매번 그러니까. 아, 그거는 좀,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건 좀, 근데 언니도 그래요. 뭐요? 응. 언니 먼저 연락 잘안 해요. 똑같아.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있네, 여기. 먼저 연락 잘안 해요. 그런 경우는, 응, 말해보세요. 먼저 연락 잘안 하잖아요. 저도 원래, 예, 맞아요. 저는 원래 무슨 일이 있을 때만 먼저 연락을 하지. 먼저 연락 잘안 해요. 그냥 아, 그런데 근데 그 친구분의 마음을 그러니까 피곤하고 너무 이러니까 왜 눈을 감아? 뭐가 있어? 그 이유가 된다 생각해? 그냥 너무 피곤하고 항상 그러니까 이제 나도 할 일이 많고 아, 할 일이 많은가 봐요, 그 친구가. 그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할 일이 많아서 먼저 연락 못 했을 수도 있죠.
그게 이유예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풀렸네요. 덕분에. 무수가 꿈인데 RBW에 들어오고 싶대요. 왜 RBW에 들어오고 싶으세요? 그럼 RBW 오디션을 보면 되지 않을까요? RBW 왜 들어오고 싶으세요? 들어오고 싶은 이유를 만 가지만 얘기해 보시겠어요? 왜죠? 이유가 궁금합니다. 물을 왜 다시 묶어요? 좀 더 높게 묶어보고 싶어서 묶어봤어요. 커 보이고 싶어서? 네. 어? 그분은 글을 안 남기시나봐요. RBW에 왜 들어오고 싶은지 제가 만 가지 남기려고 했는데. 낯가림이 너무 심해요. 저희도요. 낯가림이 진짜 심하거든요. 아, 저는 근데 낯가림이 다 심한데 저는 경계를 좀 많이 해요. 언니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한적 있어. 사람 경계를 좀 많이 아 맞아.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렇게 경계를 하진 않았는데 경계를 했었나? 근데 이제 좀 어느 순간 저도 좀 변한 것 같아요. 좀 경계를 맞아요. 경계심이 좀 경계가 너무 심해요. 완전 심해서 그러니까 아 저도 이거를 제 모습을 저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낯을 가리는데 쉽게 확 다가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번 그 선이 딱 없어지면은 막 더 친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낯에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경계를 많이 해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약간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렵죠. 맞아요. 그걸 저도 고쳐야 되는데 그게 본인만의 고민은 아니에요. 맞아요. 낯가림 저도 낯가림 심한데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아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은진 언니 지금 약간 소림사삘 나요. 왜요? 머리 이렇게 묶어서 그런가? 그만해 언니. 언니 얼굴 사라진다. 봐봐 언니 얼굴 사라진다. 아 무서워서 방금 탁탁탁탁 기계 같았어. 머리 감았어요? 이런 글 있습니다. 앞에서 보시면은 또 그 내용 있죠. 머리 안 감았죠. 네, 안 감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별로 타격 없어. 왜냐? 언니는 오늘도 머리를 안 감고 싶답니다. 진짜? 진짜? 오늘도 머리를 안 감았다고 합니다. 네. 샴푸 주세요. 샴푸 주세요. 아, 진짜.